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교만한 이방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 가사가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이 황폐할 것이며 아스돗 사람이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이 뿌리째 뽑힐 것이며 해변에 사는 그렛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해변에 있는 너희 땅은 목자의 움막과 양의 우리를 갖춘 목초지가 될 것이며 살아남은 유다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주민들의 집에서 잠을 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모욕하고 조소하며 오만하게 그들의 땅을 침범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될 것이며 그곳들은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내 백성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전능하신 여호와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한 대가로 받을 형벌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쓸모없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땅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북쪽을 향해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실 것이다. 소떼와 양떼와 온갖 짐승이 그곳에 누울 것이며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릴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창가에서 울고 문턱이 처량할 것이며 백향목 들보가 밖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즐거운 성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세상에는 이런 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곳이 황폐하여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며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쓸모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바냐는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유다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여 생활하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전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